향기 품은 생활 성가.
성모님은 자신을 복된 분이라고 칭송한 엘리사벳에게 화답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성모님의 겸손이 떠오릅니다. 누구보다 복되신 분이 자신을 종이라 비천하다고 말씀하시며 낮추는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겸손을 최고의 미덕 중 하나로 생각하며 담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묵주기도 안에서 성모님의 겸손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많은 노력들, 우리의 지난 노력을 생각하며 스스로 나는 겸손한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겸손한가?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겸손하지 못할까? 성모님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성모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마냥 낮추는 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성모님의 고백, 당신을 종이라 비천하다 하시는 그 고백은 당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고백은 하느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한 고백입니다. 하느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앞에서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크심, 하느님의 사랑의 크심을 아는 것,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그리고 그 크심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모님과 같이 하느님의 크심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성모님과 같이 겸손에 다다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느님의 크심을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큰 은총 앞에 영혼이 노래하고 기뻐 뛰노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오.
생각하는 기쁨 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언제나 설레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 향기 품은 생활성가는 생활성가 밴드 희주다와 의정부 교구 홍보국이 함께 만든 팟캐스트입니다.